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JCC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 외국인들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순매수세 유입이 되다가요. 사실 그 후로는 이렇다 할 메이저 수급이 잘 들어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요, 기관이 관심을 보이면서 1월 25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를 빼고는 연속 순매수 기조를 또 보여줬고요. 외국인들도 가세를 했죠. 최근 3거래 연속으로 양매수가 붙기도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CC 메디칼을 오늘 수급 특징주로 좀 꼽아주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꼽아주신 건가요? 네, 결국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물론 다 좋았습니다만 예.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뭐 수혜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이 많습니다. 결국 뭐 미국을 포함한 유럽 관련해서 지금 마스크를 벗는 그런 시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국내는 다소 좀 호행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스크를 벗으면은 결국 이제 뭐 색조 화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있던 것에 대해서 미용 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시술이 많아지겠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JCC 메디칼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뭐 일주일 내내 지금 상당히 쌍끌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6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사실은 뭐 실적 단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뭐 눌려 있거나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최근에 실적 둔화 우려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서 PER 기준 한 20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글로벌 피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어떤 뭐 장비를 하는 회사들이 글로벌 피어들이 PER 밸류에이션 30배가 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어 그룹 대비로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갖고 있어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뭐 레이저라든지 IPL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초음파나 고주파로 다소 좀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초음파 제품 같은 경우는 리니어 카트리지 기술이 있는데 이게 시술 시간이라든지 통증을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아마 이게 이런 시술을 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샷을 이렇게 받을 때 굉장히 따갑고 아프거든요. 받아보셨나요? 저는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을 알아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샷 딱 맞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왜 맞지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맞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과가 좋으면 또 받게 되죠. 그러겠죠. 뭐 예. 이걸 감수하고라도 아마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외국계 비슷한 가격보다는 상당히 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비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고주파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와 시너지를 나타내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그 펌핑 팁 기술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새로운 기술적인 차별화를 두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장비 외에도 고주파와 초음파 관련된 장비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일본 법인 쪽에서 상당히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주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이 있는데 사이노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ODM 관련된 장비도 나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1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330억으로 특히 영업이익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6%나 올해 또 급증을 예.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장비를 먼저 시장에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같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요. 장비도 굉장히 뭐 고이익을 나타내 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카트리지가 훨씬 더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소모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올해 40%나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하이프란 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 장비가 상당히 지금 좋은 장비로 이제 많이 팔리는 종목인데요. 예. 이게 신규 장비가 올해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비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용 기기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V자 반등처럼 보이는데 눌림목이 크게 안 나올 것 같고요. 좀 더 이어지면서 아마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